그만 돌아가시죠. 비켜요. 안 비켜.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그쪽이야말로. 계약 해지하고 내쫓은 비서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득달같이 쫓아왔을까? 내쫓은 적 없습니다. 그럴 생각도 없고. 그쪽에서 안 내쫓아도 내 쪽에서 철수야. 더 볼 일 남았나? 어쩌나. 백장미 보기 전까진 돌아갈 생각 죽어도 없는데. 과거는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시고 그만 돌아가라고. 누가 과거형이래? 난 현재 진행형인데.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지 다치는 곳이 아닌데. 적당히 좀 하지.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? 뭐 하세요? 빨리 들어가시자고. 너 뭐하는 놈이야? 내 입으로 말하면 재미없지. 가랬다고 여기 누워있으면 어떡해요. 그럼 나 어떡하라고. 어떻게 선생님은 끝까지 본인 생각만 해요. 나 진짜로 화났던 거 아니에요. 그냥 그때는 그냥 믿고 하고 좀 났던 건 맞는데 나 진짜 잠깐이었는데. 다시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찾아오길 기다린 건데. 또 내가 먼저 찾아와 버렸네. 다시 안 보낼 거예요.